예. 이제 수시 체크리스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면접하고 논술의 일정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수시 점수를 9월 중순에 하고 나서 전형 기간이 12월 중순까지 거의 세 달이지만 아직 재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든 면접이든 대부분 주말에 몰리는데 대학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겹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쓸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교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면접 일자, 요 면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의 면접일을 수능 전후 이렇게 나눠 봤는데 아예 면접을 안 하는 대학교도 꽤 많고 안 하는 전형도 많아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면접 없고요. 서강대, 성균관대는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겹치는 대학이 올해는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딱 보이시는 게 연세대학교 국제형이 11월 27일이고요. 11월 27일입니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일반전형 학업우수형이 11월 27일로 같아요. 그러면 야 이거 면접이 겹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대학을 밑으로 내려서 쭉 가보면 더 많이 겹치겠죠. 네. 겹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요 표를 보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학종 국제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하스와 ISE 아시아 학부가 되겠죠. 네. 하고 요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면접, 학업우수자의 면접 날짜. 지금 인문계는 11월 27일 토요일 이렇게 8시 그다음에 오후 1시 20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를 전부 다 이렇게 밝혀졌고 연세대학교는 1단계 발표할 때 시간까지 공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이두 대학이 겹칠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겹친다는 의미는 두 대학 모두 1단계가 합격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행복했을 그잘 됐을 때의 경우인 거죠. 두 대학 중에 사실은 두 대학 모두 1단계가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한 대학만 통과가 된다면 겹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겹치는 게 아니에요. 1번. 다음에 두 대학의 수능 최저가 다르죠. 근데 가령 내가 연세대학교는 충족을 했는데 고려대학교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충족을 못 했다 해도 중복이 안 되겠죠. 나는 해당 대학이 한개 대학만 되니까.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오후에 지원하는 대학이 있고 가령 내가 연세대학교 학종 국제형일 때는 아마 오전에 면접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연세대 보고 오후에 고려대 볼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단 고려대학교를 여기 오후에 보는 학과로 지원을 했을 때의 경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중복이 되더라도 실제로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뒤에 시뮬레이션 할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보세요. 논술도 보시면 지금 요 오렌지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수능 전이고요. 수능 전에 보는 대표적인 대학 어디입니까? 연세대학교, 뭐 홍익대학 아니죠. 시립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홍익대도 여기 있죠. 있습니다. 이게 수능 전은 겹칠 게 거의 없는데 수능 후에 보시면 대개 주말에 금토 이렇게 이제 주말에 논술고사가 많이 열리니까 이것도 대학 개수는 뭐 거의 2, 3, 30개가 넘으니까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보이는 게 지금 성균관대 논술과 서강대가 같은 날이구나.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볼게요. 과연 겹치는지. 자, 여기서 제가 두 대학의 논술 날짜를 요강에 있는 걸 캡처해 왔습니다. 맞춰보시겠어요? 여기서 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성균관대고 어디가 서강대일까요? 네. 이거는 모집 단위를 보시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집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네. 성대가, 네. 아래쪽이겠죠? 성대가, 네, 맞습니다. 아래가 성균관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이제 성균관대의 글로벌 사형제가 있죠. 글로벌 요기 세계랑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이런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네 개가 글로벌자가 붙은 과가 이제 성균관대인데, 자, 교차가 돼 있습니다. 성대는 토요일 날이 문과고 일요일 날이 이과고요. 서강대는 토요일 날이 이과고, 이과잖아요. 지금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요게 인문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대하고 서강대는 사전에 조율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하고 당신네 학교는 서로 이제 뭐 라이벌 학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수준의 학교이기 때문에 논술 날짜를 가급적이면 피하시다 라는 뜻을 조율을 해서 이렇게 식으로 겹치지를 않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는. 근데 이제 아래로 가면은 겹치는 대학이 나옵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접처럼 실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서로 달라서 두 대학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겹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수시 지원 시뮬레이션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수시 지원 프로세스는 3단계로 합니다. 3단계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1단계는 8에서 10개 대학 정도를 뽑는 거고요. 지금 이제 7월 아직 전이라 6평 성적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곧 나오죠. 곧 받을 예정이니까. 요거를 받기 전이니까 어쨌든 조금 넉넉하게 모평성적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우리 고교의 입시 결과에 따른 이제 내신 지원폭이 다르잖아요. 일반고가 다르고 자사고가 다르고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특목고가 다르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한 10개 대학 정도를 1단계에는 뽑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렇게 상향, 적정, 또 안전, 요거를 또 이렇게 나눠서 한 6개에서 8개 대학으로 압축을 합니다. 네. 안 쓰면 평생 후회할 대학도 써야죠. 네. 그런 대학도 쓰고, 붙으면 반드시 등록할 대학, 또 모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단계에서 조금 압축을 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6평 성적, 9평 성적까지 보고 수시는 접수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확인한 거 뭐 있습니까? 논술하고 면접의 날짜들, 겹치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6회로 딱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시 상담도 1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1회만으로 하는 거는 제대로 상담이 안 됩니다. 2회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원에서 상담을 할 때 최소 2회 이상, 우선은 학생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니까 그것까지 치면은 3회에 걸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수시 상담은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한 5가지 유형별로 수시 지원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기 말씀드린 대로 상향 적정권 대학 4~5개, 정시에 붙을 만한 대학 한두 개, 안정권 대학 한두 개로 이렇게 짠다 이거예요. 첫 번째 나온 학생은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사례를 많이 궁금해 하셔서 먼저 일반고인데 3초예요. 문과고. 근데 학생부는 비교과가 수준이 괜찮고 다만 분량은 좀 적어요.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부랑 특목고 학생부를 보면 뭐 성적 여하를 떠나서 양 자체는 일반고가 적습니다. 작습니다. 예, 이거 양이. 그리고 이 친구는 영어와 글쓰기 이런 활동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갖고 있고, 6평은 딱 전형적인 여학생 성적이라고, 여학생 상위권 성적, 뭐 2등급, 국어 2, 수학 3, 영어 1, 탐구 아직 2 정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 본 이 학생과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2등급 중반에 연세대학교 하스 순서 붙은 친구와 굉장히 약간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1번으로는 연세대학교 학종의 하스를 씁니다. 영어와 영어 관련 교내상도 제법 있고 영어 글쓰기 활동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씁니다. 면접은 이제 수능 뒤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지금 영어 1이고 이하 5라는 최저가 이제 작년에는 없었는데 어쨌든 올해 생긴 거니까 생긴 거니까 한번 이제 요거는 1번은 사실은 상향입니다. 상향인데 작년에도 2등급 중반까지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2말 올해는 3초까지 영어 역량이 우수하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 그거고요. 이제 고려대학교도 뭐 생각을 했으나 고려대학교 학종의 학우죠. 학업 우수형은 문제가 이겁니다. 이제 4 합 7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사실 이성적보다 뭐 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졸업생들 들어오고 실제 수능 가면은 이제 재학생들 성적은 보통은 이제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전망이니까 고려대는 쓴다 그러면 차라리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 적합형을 쓰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여기는 자소서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영문학도 쓸 수 있지만 영문학은 12명이에요. 근데 여긴 센 과고 요게 있어요. 글로벌 한국 융합학과라는 데가 국제학부 내에 5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아휴 겨우 5명밖에 안 뽑아? 라는 실망이 드시는데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적으면 나도 쓰기 싫지만 남도 쓰기가 싫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마지막까지 카드를 쥐고 있다가 뭐 자소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자소서를 바꿀 것도 없는 거죠. 작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쟁률까지 보면서 좀 눈치작전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면접이 이제 수능 전이죠. 계열적합형은 작년에도 그랬죠. 네, 그리고는 이제 쓸 수 있는 게 성균관대학교에 좀 많이 뽑는 과들, 인문과학, 뭐 아무래도 이 친구 영어 쪽이니까 어문 계열이니까요. 쓰고 쓸 수도 있고 이제 성균, 서강, 중앙을 논술로 세 개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이제 그 이유는 뭐 글쓰기 활동을 많이 했고 일단 뭐 논술학원도 과거에도 다닌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수시 지원에 사실상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연세대학교 하고 뭐 성대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시와 논술 이렇게 반반 균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여기 논술 전형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는데 논술에 쓰는데 사실 논술에 자신이 없을수록 수능 최저가 높은 거 3합 6 정도. 네.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는 변경을 안 했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3합 7로 이렇게 조금 내려줬지만 논술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원서 접수했을 때의 경쟁률보다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듭니다. 이 3개의 합 6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지금 이 친구가 2, 3, 1 뜨면 충족을 하죠. 3합 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술을 못할수록 수능 최저가 높은 곳을 지원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종과 논술을 균형적으로 이렇게 분배한 일반고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뭐 외고 학생인데 2.5입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외고에서 2.5면 학생부 수준도 상이고 분량도 뭐 많습니다. 예, 분량이 굉장히 뭐 일반고의 1.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심리나 국제 쪽 활동이 많고 독서로도 교내상을 많이 탔습니다. 뭐 수능도 평소보다는 조금 못 본 게 이 정도니까 1, 탐구도 1, 2 나오는 경우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고에서 2.5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언어 문명 같은 학과나 종교학과 같이 인문 계열에서도 살짝 그 인기가 높지 않은 과를 써서라도 서울대를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일정 이렇게 1번 쓰고 똑같은 요령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심리 활동을 했으니까 심리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과 근데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이건 국제형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학과인데 심리학과가 6명밖에 안 돼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환경도 뭐 여학생이니까 이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12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UD 쓰고요. 외고 학생이니까 뭐 UD는
기본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 날짜도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는 학우를 여기부터는 원하는 과를 소신 있게 쓰자. 왜냐하면 이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죠.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심리학과, 계적도 심리학과.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그 좀 성의가 있는 입학 사정관들은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다른 전형으로도 같은 과를 썼다.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까지는 원하는 대학교인데 문제는 이제 한 장의 카드가 남을 때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를 종합전형으로 쓰게 되면 둘 다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으니까 만에 하나 위에 대학이 다 떨어지고 성대하고 서강대만 되면은 조금 이제 서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를 논술로 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날짜가 어떻게 되죠? 다 수능 뒤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을 잘 봐서 성대나 서강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오면 이거는 내가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뭐 논술을 평소에 준비를 안 했더라고 해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경우가 이제 이 학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인데 5등급이 넘어요. 5.5등급. 예. 나오고. 5.5등급이니까 학생부 비교과나 이렇게 학생부 워딩도 그렇게 수준이 좋진 않겠죠. 네. 분량은 많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는 이제 공인어학과 교외 스펙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요런 경우. 일찍부터 뭐 2학년 때부터 내신이 저렇게 5, 6을 넘나드니까 아무래도 내신 쪽보다는 교내보다는 교외에 눈을 좀 돌린 거죠.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쪽 관심 많고, 뭐 신문 관련 활동도 있고, 교내상으로 이제 독서상이 있습니다. 6평 성적은, 예, 보세요. 이 친구도 지금 영어가 1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친구들이 외고에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됩니다. 예, 옛날과 다릅니다. 지금은 영어가 1 나오는 것도 굉장히 그게 이게 값진 겁니다. 수능 최저 맞출 때도 굉장히 이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원을 어떻게 했냐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5등급권이면 그 이제 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고로 치면은 아까 일반고 이제 3초반이 하스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기준으로는 5등급권까지는 그래도 하스에 뭐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영어를 1을 꼭 맞춰야 되겠죠. 이 친구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화여대를 3개나 씁니다. 3개 이화여대를 이제 왜 쓰느냐. 이화여대는 이제 이게 학생부랑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활동보고서를 쓰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공인어학을 비롯해서 교외 스펙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 이화여대입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뭐 공인어학 이런 거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화여대부터는 두 개 다 받기 때문에 이 친구 이제 불업과 친구입니다. 불업과 친구니까 불어불문과 국제학부는 54명. 가로 열고의 숫자는 인원입니다. 이렇게 쓰고 날짜가 겹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화여대는 워낙 이 어학특기자와 국제학부 특기자가 중복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한 날에 두 전형을 모두 치르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해줍니다. 이화여대는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입학처랑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인재는 왜 쓰느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5등급을 어떻게 써요? 씁니다. 작년도에 입결을 보시면 4등급 중후반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5등급 때도 붙을 수가 있고. 단 여기는 최저가 있단 말이에요. 최종 최저가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신이 내려갈 수 있다 이거예요. 5등급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맨 아래쪽에 제가 써놨듯이 핵심은 이겁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 또 있으면서 높아야 좋습니다. 있고 높아야 내신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면접은 없는 게 좋습니다. 왜 없는 게 좋으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예. 이화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에 면접이 없어요. 그렇죠? 면접 없습니다. 없으면 아주 강한 자는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있으면 수능 보고 나서 면접을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 애들은 그 면접이 있는 대학을 씁니다. 면접이 있는 데를 써서 수능 보고 나서 이제 안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면접이 없으면 그냥 바로 붙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자는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있고 면접은 없는 전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면접이 없죠. 숙명여대 없습니다. 없으면 중앙대에도 면접이 없어요. 학종탐구형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강자들은 여기는 피하게 됩니다.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이제 5등급권 학생이 지원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딱 6개가 아니라 7번, 8번까지 검토를 합니다.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6평, 9평, 그 다음에 학생부 마무리까지 한 다음에 적합도를 찾아서 6개로 추리면 최적의 지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설명할 때는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편으로 다음 설명에는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과 쪽 사례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네, 아까 본 사례고요. 자, 이 학생입니다. 자사고인데 광역 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자사고는 아니고 광역 자사고에서 한 4등급 정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약간 특이한 게 6평을 보시면 국어 3. 근데 수학이 1이 떴어요. 예. 영어 3. 과탐도 좋습니다. 과탐도 1. 그러니까 수학과 과탐에 예 훨씬 이제 그 국어나 영어보다 성적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4지만 지금 6평 성적을 보면 얘는 사실은 조금만 애쓰면 정시로도 중경시는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학생이 대표적인 이제 수시러가 아니라 정시러가 되겠죠. 정시러가 되고 논술 위주로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논술 위주로 쭉 지원을 하면, 논술 쓰는 건 이과 논술은 사실은 수능 준비와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수학과학 열심히 하는 거, 수능 수학과학을 열심히 하는 것과 논술 준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고, 또 이제 수학과학 활동과 토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또 전기전자 쪽을 희망합니다. 전기전자가 뽑는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39명, 지금 고대는 47명, 성대도 많고 서강, 한양 모두 다 인원이 공학계열 굉장히 이제 많은 모집 단위에 논술로만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 놓은 겁니다. 이런 다음에 얘가 이제 9월 성적까지 보면서 최종적으로 쓸 대학을 여기서 지워 나가서 6개로 추리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학과학 성적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요 6번 밑에 대학은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시 지원은 앞에 나왔듯이 상향 4, 5개 대학을 생각해 보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안정권 대학을 한두 개끔 여유 있게 놨다가 1회 단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도 완전히 끝나고 9월 몇 평 보고 서류 준비, 면접 준비를 종합적으로 따져가면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컨설팅도 그래서 이렇게 수시 지원 컨설팅이 총 이렇게 대면 전에 학생부 검토 및 수시 지원 보고서를 만드는 시간, 그 다음에 대면 1회, 그 다음에 대면 후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준비한 내용은 전부 다 여기 마치고요. 이제